네, 선대 기념 시작합니다. 왈로스 지금 이제 시리즈로 쭉 가볼 텐데요. 얘는 짠. 얘는 딜레이예요. 바이패스고요. 탭이 있네요. 그리고 뭔가 노브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노브가 많진 않아요. 레벨, 그 댐펜, 얘가 뎁스 같은 건것 같아요. 그리고 리피트, 라티오,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X는 믹스인가?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외관 저그나 이런 것들은 뭔가 딱 모던한 느낌이 좀 먼저 풍기고요. 빈티지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290g. 크기에 비해서는 그냥 적당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페달보드 안착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썬데이 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왈로스 오늘 첫 스타트입니다. 네. 이제 쭉 시리즈로 나가 볼 텐데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요즘 유저들한테 되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브랜드예요. 야, 근데 이게 되게 그렇죠. 비싼 것도 아닌가? 이 정도 성능이면? 원래 33만 원대 뭐 이렇게 30대 초반대로 측정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저희가 또 사랑받는 예, 제품이니까 좀, 20만 원대로. 그렇죠. 앞자리를 낮추자. 아, 그래서 한 28만 원? 뭐그 정도. 네, 28, 9만 원 선으로 각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딜레이, 좀 고가 그러면 브랜드의 딜레이로는 뭐 비싼 편은 아니죠. 그렇죠. 좀 부티크에 약간 속하는 그런 딜레이다 아니, 보니까. 많이 부티크죠. 많이 그러니까 부티크네. 이제 좀 작정하고 만든, 예전에 원래 드라이브 그런 제품들이 되게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에 얘네가 공간계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네, 막 코라스 막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좀 저희가 좀 다짜고짜 예, 시 예. 들어봐야겠네요. 우선은 팬더에. 지금 열려 있어. 네, 야, 끄면 아, 네, 이게 클린톤이고요. 클린톤 아주 드라이한 클린톤인데. 네. 되게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 뒤에 나온 소리도 되게 예. 부들부들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거 A,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A에다 맞췄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날로그에다 맞춘 거죠, 지금. 맞아요. 프로그램 네 가지 프로그램의 앞에 알파벳을 따서 지금 여기 써놨는데요. A는 아날로그, 그리고 D는 디지털이겠죠? 디지털이죠. 그리고 L은요. 로우파이. 좀 많이 찌그러지는 그쵸. 그 다음에 S는 슬랩백 슬랩백. 그냥 뭐숏 딜레이죠? 벽에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의 딜레이. 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페달이 버튼이 있는데 있는데, 하나는 바이패스, 그냥 어차피 온오프 온오프죠? 스위치고요. 여기는 탭 템포예요. 오 그래서 지금 슬랩백이긴 하지만, 슬랩백은 탭 템포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먹죠, 슬랩백은. 예. 그냥 치고 나오는 벽이니까. 네. 다른 로우파이나 아니면 아날로그. 자, 그럼 노브 설명한 김에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이 레벨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댐펜. 댐펜 얘는요, 리피트 뒤에 나온 딸려오는 음의 톤을 조절한다. 이게 좀 어둡고요. 그러네요. 뭐, 벅벅벅벅. 에? 올림 일로 올림술. 올리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고. 요건 좀 딴딴딴, 네, 더. 뻑뻑뻑해서 딴딴딴까지. 그렇죠. 뒤에 나오는 리피트면, 저는 뭐, 좀 어둡은 것보다는 네, 딜레이는 조금 약간 들려. 밝은. 예. 요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네네네. 이걸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피트. 리피트는 뭐 리피트죠. 몇번 리피트 되냐? 그렇죠. 0의 위치에서는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그렇죠. 너무 한 개만 나온다.
그리고 맥스에서는요. 무한대겠죠? 네, 무한대 리피트 음이 생성이 되는데요. 사실 무한대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어쨌든 볼륨이 잦아들면서 네. 소멸되긴 해요. 네. 왜냐면 원음도 소멸이 되니까. 네. 자, 여기 레이시오는요. 자, 템포, 디지털의 아날로그 로우파이 모드에서는 템포를 조절하지만 네. 이 슬랩백에서는 네, 탭템포가 안 먹었던 이 슬랩백에서는 네.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네, 이상한 만큼 조정합니다. 네. 네, 이걸로 가지 누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로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 X라고 그냥 써져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X가 딜레이 리피트의 뎁스, 깊이나 아니면 증폭, 이래 진폭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폭이 있냐. 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 리피트가 뒤에 나오고 있죠? 네. 이 리피트 음색의 폭, 이거는 그냥 적당한 폭이고요. 이게 올라가요. 넓어져요, 폭이. 더 울컥거리고. 더 이게 다이브가 심해지네요. 그렇죠. 조금 디튠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은 이 리피트의 진폭이 높아질수록 음을 벗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좀 디튠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얘도 한 이 정도에 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얘랑 얘는 거의 뭐 이 정도로 그 놓는 게 예, 일반적으로 예. 여러분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얘는 이제 네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디지털 딜레이다 놓으면은 네. 깔끔한 굉장히 깔끔해요. 완전히 그냥 그냥 원음이 그대로 나온다고 네, 봐야죠. 아날로그 딜레이가 테이프도 아니고 뭐. 아날로그 좀 부드럽고 로우파이가 진짜 좀 약간 좀 오래된 아날로그 딜레이 그렇죠. 라디오 소리 그렇죠. 슬랩백은 근데 너무 예쁘게 예, 진짜. 슬랩백은 슬랩백 네, 그냥 슬랩백이고요. 아, 네, 그러면 좀 우리 마샬에 바꾼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마샬을 바꾼 다음에 G를 먼저 눌러주시고 기타도 한번 바꿔볼게요. 아, 네, 기타도 바꾸시려고요. 네, 네. 한번 마샬이니까 험버커로 치는데 네. 세스러버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세스러버. 마샬에다가 디스토션. 디스토션 넣을까요? 저거를 저 노브를 발로 조절하시는군요. 아, 네, 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우와, 진짜 거대한 무슨 메탈 그런 사운드가 잠깐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요 이 두 개의 이 페달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패스 페달하고 탭템포 페달이 있는데요, 얘네가. 홀드 프레스를 하면은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봐봐요. 지금? 우선은 꺼놓은 상태에서 꺼놨죠?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르고 있으면 딜레이가 먹어요. 뛰면 바로, 뛰면 바로 꺼져요. 바로 솔리드가 돼요. 네. 자 봐봐요. 네. 다시. 아 여기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네. 우리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갈게요. 시작. 누르면. 살아있죠. 그래서 코드를 딜레이를 건 다음에 치면 그 잔향 위에서 솔리드로 솔로를 할 수 있거나 뭐 다른 짓을 할 수 있죠. 그 왜냐면은 이거를 홀드 했을 때
잔액이 남아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DD3나 이런 것도 홀드 기능이 있긴 있는데 홀드만 나오죠. 장장장장장 그렇죠. 뛰면 그냥 꺼져버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냥 그게 남아 있고 네. 그 위에다 그냥 슬쩍 빼고 탁 하고 다시 누르면 그렇죠. 그게 또 홀드가 되고 그 딜레이의 잔향이 남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진짜 보통 신기해요. 떼면 그냥 다 꺼지잖아요. 어. 근데 떼어도 잔잔잔잔잔잔 그런 거 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딱 네, 보이는 좀, 네. 그런 노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탭은요 켰을 때 지금 저희가 리피트와 좀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한 반 정도만 놓을게요. 이 정도. 그러면은 탭을 눌러 해볼까요? 이거였는데 탭은 홀드하고 있으면 네. 계속 가잖아. 맥시멈으로. 뭐 음이 없어지게 없어지겠지만. 네네네. 꽤 길게 가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의 리피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맥시멈까지의 리피트 값을 홀드로 하면은 누르고 있으면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부족해. 네, 그리고 밟아. 뭔가 엔딩할 그런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밟고 있어. 야. 네. 이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은요. 뭐 다른 노브들도 굉장히 사운드도 좋고 좀 신박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노브에 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아 요즘은 그냥 뭐 딜레이가 난리야. 그러니까 안 좋은 딜레이가 없어요? 이제는 뭐 아 전번에 핑크 팬던가 그거 만점 줬잖아요. 만점 줬죠. 아, 사운드 좋죠. 이것도 이대로 또 좋고. 그건 맞아요. 그거대로 좋고. 맞아요. 왜 색깔이 약간 달라. 핑크는 좀 깔끔한 느낌의 정말 원음 변형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의 그 딜레이의 딜레이. 근데 얘는 뭔가 기능을 좀 더 좀 이렇게 추가한 좀 편한 딜레이. 어 업그레이드 맞아.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화한 딜레이. 네 맞아. 네, 진화한 네. 딜레이.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 네. 얘 가격대가요. 아까 말했다시피 20대 후 28만 얼마예요. 예. 네. 그거에 비하면 핑크는 약간 비쌌죠. 40만 원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미가 당기진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핑크팬더 말 나온 김에 저희 네. 핑크팬더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김구은 선생님. 하하 그 사람 참 많이 구웠군. 아 그래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 우리 아주 그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웃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 그래요? 꿈속에서 뭐야 이거를 한 건 아닌데 꿈속에서 흩날리는 지혜 형의 머리카락이래 핑크팬더잖아 아 좋다 들이시죠 뭐 아 네 힘은 드릴게요 핑크색 머리였어요 그때 아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도 핑크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제 머리카락에 밑대어주신 100번 김구은 선생님 네 상품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예. 흩날리는 거야. 네, 꿈처럼. 네. 딜레이 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100번 김구은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뭐 꿈에서 휘날리는 김병호 쌤의 머리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시꺼매갖고. 어? 그러네요. 네.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러스 이펙터들은 뭐 이펙터에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한줄평입니다. 저의 한 줄평은요. 아까 멘트에서 잠깐 나왔는데 아 딜레이의 진화. 네, 딜레이의 진화. 나중에 혹성 탈출처럼 딜레이끼리 그렇죠. 싸울 것 같아. 종의 전쟁. 네, 뭐 그런 것 같아. 지금 막 우주로 막 딴 침범하러 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행성에 무슨 다른 딜레이가 있는 거야. 네. 침공하러 가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몇 대 몇? 대단 8.0, 9.0. 9.0. 아, 네. 와, 엄청난 점수네. 하향이었어요, 근데. 그랜드 하향이죠. 이제 누르지 않으면 네. 막 12점 줘야 돼, 나중에는. 아, 10점대가 넘어가네. 넘어가는, 네.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딜레이 진화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아, 월러스가 어느 정도로 뭐 페달들을 가지고 놀지 그러니까. 네, 한번 지켜보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딜레이와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은 더 골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몸 건강, 환절기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